라디오에서 꿈을 파괴 여러분 헌터 파괴요. 여러분 이제 가볼 콘텐츠가 한번 해보네요. 바로 하늘소 애벌레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늘소의 애벌레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볼건데 오늘은 저 혼자 추배를 파는게 아니라 은혜한테 꼭 먹여볼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늘소 애벌레를 직접 잡으러 가볼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하늘소 애벌레를 잡는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충으로 잘 알려진 그 하늘소 있잖아요, 버들 하늘소의 유충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벌레 애벌레나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커서는 좀 많이 다닌 적이 없어서 곤충 박사님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곤충 박사 레몬도가입니다. 아 레몬도가 형님. 형님이 이제 곤충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대략 한 20여 년 했죠. 아 이 형 또 시작이에요. 근데 이 하늘소가 왜 해충인가요? 다 해충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무를 가해하면 보통 해충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오늘 채집할 버들 하늘소는 둘 다 먹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를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죽은 나무 속에 있는 버들하늘소 오늘 찾아볼 거예요. 아 혹시 이거 성충도 먹을 수 있나요? 오늘 한번 드셔보시면 다흥님이 프라모델 맛이 난다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사슴벌레 유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 욕 먹겠죠? 먹을 수는 있는데 애완으로 많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사슴벌레 유충은 똥이 너무 많아요. 먹으려고 해도 맛이 없습니다. 엉덩이 꽉 차 있죠. 그렇죠. 하늘소 유충 드셔보셨나요? 왜 먹어요? 오늘 같이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하늘소나 사슴벌레 이런 애들이 참나무에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렵수들만 있고 이런 곳을 찾아서 썩어나무를 캐면은 그런 유충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소 같은 경우는 소나무도 먹는 게 있죠. 침엽수를 가해하는 종이 있고 화력수를 가해하는 종이 있고 둘 다 가해하는 종이. 아 걔 잡식성이구나. 이런 데는 없나요? 보통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죽어있는 나무라고 다 있는 줄 아는데 이거는 딱딱할 거예요. 오, 다 말라있죠. 마른 데도 없고 얘는 수분이 필요해요. 저거 좋다. 아 저런 나무 시큰 나왔다, 시큰. 오, 진짜. 자, 여러분, 요게 시큰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갉아먹고 난 자리에 자국이 생기는 게 시큰입니다. 보통 시큰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이 시큰으로 동정을 해보자면, 이건 하늘소 시큰이에요. 어떻게 아시죠? 단면을 보면 사원형으로 이렇게 눌려있거든요. 하늘소 네. 유충 몸이 이렇게 납작하기 때문에 그 형태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여기 있겠네요. 있을 수 있어. 형님, 흥분하신 것 같은데. 오 있다. 오 있어요? 하늘소요? 오 이게 바로 하늘소 애벌레입니다. 전문용어로 새우깡이라고 하죠. 와 근데 이거 제가 봤던 하늘소 애벌레 중에 진짜 크다. 작은 거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네. 그럼 요 정도 크기 되는 하늘소면은 추려보자면은 버들하늘소. 버들하늘소의 가능성이 높죠. 버들하늘소가 이런 무늬 같은 게 마디마다 있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형님 근데 얘도 하늘소죠 애벌레잖아요. 하늘소인데 이게 버들하늘소의 뭐 어린. 어 뭐야? 아니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님? 버들하늘소의 사슴벌레나 하늘소 애벌레들이 유충 상태에서 어떤 하늘소가 되고 어떤 사슴벌레가 되는지 동정이가 굉장히 힘든데 사슴벌레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진짜 관심을 가져야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자 보시면은 얘는 입이 있잖아요. 이게 입이 아니라 턱이라고 하는 건데 얘 물면은 나무를 갉아먹을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흙을 좀 채워넣으면은 얘네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없죠. 어차피 제가 먹을 거라 괜찮아요. 1타 4피 역시 박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썩은 나무만 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시큰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나무가 말라있어요. 이렇게 말라있으면 안 되고 저것처럼 촉촉하게 좀 젖어있어야 애들이 살 수 있거든요. 일단 깨볼게요. 라사 라사. 자, 여러분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상 경사가 엄청납니다. 지금 목에서 헤모글로빈만 나고 있거든요. 뒤질 것 같아. 바다로 가고 싶은데 그냥 바다에는 경사가 없어서 괜찮아. 여기 뒤질 것 같은데. 자 이런 나무에 구멍이 다 뚫려 있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뜯어진다. 근데 보시면은 시큰은 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 흰개미다. 아 여기는 애벌레 시큰이 아니라 개미 시큰이네. 보이시죠 지금 개미 다니시는 거. 아 개미가 다니시는 거래. 개미 극존치 죄송해요. 박사님이 사라졌는데. 형님 어디 계세요? 저 무서워요. 진짜 대답을 안 하시네. 발소리도 안 들리는데. 형님 밑에 계세요? 신호 왔습니다. 뻐꾸기 왔어요. 내가 다신 산에 오나 봐라. 애초에 산이 길이 없는 곳으로 와가지고 너무 험난하고 얼굴에 지금 거미줄도 많고 은혜 보고 싶고 미치겠네. 아유 박사님 어디 계셨어요? 여기 오는 거 같네. 어유 이게 또 뭡니까? 나무를 찾았는데. 우와 뭐야 이게 장수풍뎅이 애벌레 아니에요? 맞아. 대박이다. 꺼내봐도 돼요? 아마 몇 마리 더 있을 거야. 우와 진짜 장수풍뎅이죠. 장수풍뎅이 삼령 유충이고요. 지금 보시면 나무가 손으로도 막 부서지잖아요. 오 그러네. 이런 데는 하늘소가 있을 확률은 좀 적어요. 아 이게 벌이다. 벌이요? 어디요? 어? 말벌이네? 말벌. 썩은 나무에서 동면해요. 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뭐 굳이? 네 놔주세요. 잘 살아라. 이렇게 파면 네 말벌 조심하세요. 우와
야 이게 뭐야? 계속 나와요 이렇게? 장수풍뎅이가 보통 한 마리만 했진 않아요. 어 이게 다 똥이네. 이걸로 또 커피를 달여 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힌 컨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믿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몇 마리씩 나오나요? 암컷 한 마리가 났다고 가정하면 한 50마리 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와. 어? 그렇지. 어휴 어? 통통한 애기 나왔습니다. 야 이것도 먹어보고 싶다 진짜. 욕만 안 먹으면. 근데 이게 먹어도 몸속이 다 시커멓시커멓하잖아. 다 똥이에요. 똥을 먹어야 되는구나. 자 이제 빵님이 곤충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근데 원래 곤충을 진짜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 약간 먹기 위해서 하는 느낌.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늘쑥 애벌레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라누스 나라 버드라누스. 아 이거 여기 집게벌레 있었는데 반토막 냈네. 제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사 생도인의 말대로 하늘쑥 애벌레는 없어요. 있어요? 어? 어 왜요 왜요? 성충이다. 오! 톱사스몰래 암컷. 오 진짜 톱사네. 이 톱사가 약간 등에 붉은빛을 띠잖아요. 개체에 따라서 완전 붉은색을 띠는 거 있고 좀 이렇게 어두운 개체도 있어요. 진짜 성충 나왔네. 수컷 찾아야지. 근데 여기 애벌레 있다. 애벌레 있어요? 사슴벌레. 자, 여러분 여기 안에 사슴벌레 애벌레 보이시죠? 조심히. 그렇지 그렇지. 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사슴벌레 애벌레입니다. 장수풍뎅이 애벌레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대가리 색깔부터가 좀 달라요. 크기도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훨씬 큽니다. 이거는 무슨 사슴벌레 애벌레인가요? 톱사슴벌레.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저랑 빵님이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아 형상을 보는 거구나. 딱 보면 다른데 설명할 길이 없는. 반려동물로 안 됐으면 참 많이 먹었을 텐데. 수컷 한 마리만 찾아보고. 좋죠 좋죠. 자, 여러분 여기 생도형의 새 반려곤충은 잠깐 킵해둘게요. 하늘쑥 먹지 마라 내 거다. 곤충샵에서 분양하면 톱사슴벌레 수컷 얼마에 살 수 있나요? 몇천 원이면 사죠? 제가 사드릴게요 형님.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형님. 오 애벌레 또 나왔어요. 이것도 톱사죠? 톱사. 톱사가 발견되면 톱사만 좀 많이 있는 건가요? 톱사가 많이 있는 데는 다른 애들이 잘 안 들어와요. 톱사가 많이 있는데도 다른 애들이 잘 안 들어와요. 아 종이 정해져 있구나. 자 일단 여기 다 모아둘게요. 진짜 아까 생도형이 말한 대로 사슴벌레 애벌레 시크는 좀 크고 뭔가 둥글 느낌이에요. 뭐 나오냐 이거? 형님 혹시 자존심 때문이라면 제가 여기에 톱사슴벌레 수컷 CG를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럼 덮어볼까?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애들은 관찰만 하고 다시 놔줄게요. 다시 덮어두면 얘네 잘 살죠? 잘 살죠. 어, 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야 성훈아 그 톱사슴벌레 CG 거기 넣을 수 있냐? 생도형님 아, 해주라 알겠지?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말한 것도 편집하지 말고. 오 지네 지네 지네. 지네 안 드세요? 먹었었어요. 오 말 먹어. 아 그만해. 오. 무슨 나무예요? 벚나무예요. 그 썩은 나무를 보고 아쉬운구나. 근데 상태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이 썩었네. 너무 많이 썩은 거예요? 근데 시크는 많다. 이미 다 먹고 나간 거 영양가 다 빠진 거지. 하 썩은 나무지만 영양가가 따로 있구나 얘네. 얘네가 나무 자체를 먹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균을 먹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건 지금 균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됐잖아요 나무가. 사실 영양가가 없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지. 아 형님 저 우와 너무 달라 보이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위성지도로 네. 위치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수종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그러네 침엽 수림으로 바뀌네. 진짜 20년 잡으신 게 맞네요 이 정도면. 한자를 그려서? 형님은 개그캐예요 제가 봤을 때. 야, 오. 저기다. 근데 이게 썩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런 것도 있나요?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세가지고 한 5년 정도 썩어. 그 정도나 썩은 데 놓는 거구나 애들이. 다른 벌레들이 얼마나 가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썩는 속도가 빨라지고. 아,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숲은 얼추 봤는데 없어가지고 차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썩은 나무 먼저 찾아볼게요. 아 또 우리 곤충박스 자연산 새우깡을 찾아서. 왜요? 사슴벌레네. 오, 새우깡 여기. 오, 있다,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박혀있거든요. 이건 애사슴벌레. 자, 일단 요 둠, 새우깡 한 마리 없어졌어. 떨어졌어. 안 돼. 아, 이렇게 작아가지고. 너는 성충 돼서 살아라. 괜찮아요. 너무 작아서 다른 거 먹어도 됩니다. 다시 썩은 나무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저거 뭐야? 도마뱀인가?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움직였어요, 방금. 도롱뇽. 아, 도롱뇽이네. 얘네 왜 여기 있어요? 썩은 나무에서 많이 동면을 해요. 물에 있는 게 아니라? 겨울잠은 이제 이런 데서. 아, 붙이고. 너무 귀엽다. 다시 묻어줘야 돼. 다시 묻어줘야 돼. 생매장 아닙니다, 여러분. 야, 들어가.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서 2년 전쯤에 생도형님이 봐둔 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를 깨다가 하늘쑥 시큰을 보고 아, 이거 안 해야겠다 하고 이제 관둔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쑥 시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겨워가지고 내가 그냥 자 여러분 나무 찾아왔는데 어때요 형님? 너무 많이 썩었어. 어이구 시큰은 있는데요? 이게 옛날 거.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때까지 잡으면서 이런 데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네. 와 손으로 그냥 나무가 뜯깁니다 이렇게. 어 시큰 있다. 그냥 하늘쑥 시큰. 제발 나와라 가게. 보시면은 저기 다 구멍. 어 왜요? 와! 니님이. 아이고, 한 마리 나왔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하늘쑥 애벌레 맞습니다. 들어가라. 이야, 이거 한 마리만 나오면 대물이다. 생물 유튜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져, 그냥. 죽은 거라도 처음 뒤져. 섹시해요? 더러워요. 하늘쑥 특성상 커질수록 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다 파먹고 다니는 흔적. 진짜 굵어요, 이거는. 그니까 얘네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부분적으로 썩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산란을 하면 얘네가 살아있는 데까지 가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해충이구나. 그쵸.
우와 대박. 개 크다. 야, 제일 크죠. 더 커 이제. 오 이거보다 네. 더 커요. 우와 여러분 오늘 이 나무만 패보고 갈게요. 들어가라. 아까 조그만 거 잡은 거랑 지금 크기 비교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죽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패도 상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 저희 안 건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뜯기는데요 형님. 뜯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치크인데 지금 빠져나갔나 보다. 어 여기다. 드디어 부패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 왜요 세 마리. 예. 우와. 야 내가 이거 새우깡 보고 이렇게 좋아할. 오 왜요? 큰 거 어디요? 여기 안에 있어요? 오 저기 보이죠 조그만 거. 저거는 안 터지게 어떻게 꺼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나무가 안 딱딱해서 될 거예요. 야 제일 크다. 터지지 않게 육즙 아까워요. 우와 진짜 새우깡이네. 잭팟도 왔습니다 마지막에. 떨어뜨렸다. 놓치기 싫어. 와 여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있어요? 이런 잔챙이들은 많은데. 와 아 이거 너무 작다 얘는. 어 얘는. 어 얘. 왕꿈틀이. 왕꿈틀이 있어요? 우와. 와 이런 애들이 나오는구나. 우와. 개극해라니까. 왜? 어, 벌이 쐈어. 어디요? 괜찮으세요, 형님? 등거울 말벌! 등거울 말벌이죠? 응, 아파.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아플 뿐이야. 진짜 괜찮아요? 다리가 위험한 데는 아니어서. 갑자기 푹 싼 거예요? 여기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네. 찌른 거지. 이게 등거울 말벌이요? 이게 유해종이잖아요, 그죠? 넌 뒤지죠. 뒤져. 병 안 가도 돼요? 기관지 근처나 목 주변을 물리면 되게 위험한데, 다행히 뭐 다리 쪽 물려가지고. 네,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와, 이것도 몸소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 들어가라. 와, 여러분, 왕꿈틀이 너무 맛있겠다. 이게 너무 힘들게 잡아서 그런지 지금 너무 맛있어 보여요. 다시죠 형님. 더 잡아야지. 아니야.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어차피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형님. 아 근데 형님의 또 노고를 생각하면 제가 무조건 입에 다 쳐 넣겠죠. 절대 뱉으면 안 돼. 지켜볼 거야. 성훈아 이거 잘 편집해라 먹는 것처럼. 와 이게 근데 거의 프레리독 같은데 형님. 한장 세장. 오호. 어 왜요? 오호 찾았. 오. 오! 박사님! 와! 박사님, 제가 가기로 했잖아요.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더 있는데, 오늘은 끝! 아! 좋습니다. 주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마무리 한 마리 들어가라. 여러분, 잡은 녀석들을 잠깐 빼두고, 실제 얘네가 먹는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얘가 처음 잡은 애죠. 아, 안 크구나. 이게 지금 잡은 애들이죠. 그죠. 차이 크기 엄청납니다. 그럼 얘네를 내일 먹어야 되는데, 보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 보관. 곤충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활동력이 떨어져. 그럼 냉장고에 너무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어차피 겨울 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사하면, 형님 내일 다시 오는데 괜찮아요? 다시 오세요. 자 여러분께서 오늘 잡은 식량들 집으로 바로 가져와서 은혜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 형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5시간째 산만 탔거든요. 해지고 있어. 진짜 해지고 있어요 지금. 생물덕화 형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유익한 거 너무 많아요. 제일 유익한 영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님? 뭐다? 아 잘 치셔 형님. 캐릭터 바꾸세요. 자 여러분께서 개망노동을 해가지고 하늘소 애벌레를 잡아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녀석들을 싹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오 거대한 놈 나왔다. 자 여러분 잠깐 관찰해보자면 옆에 점점점점 나 있는 거 있죠. 이게 뭘까? 발.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럼 여기 뭐냐면 숨구멍이에요. 얘네는 여기 옆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리고 라가리 보시면은 턱이 굉장히 세가지고 나무 같은 거 싹 다 갉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찾아볼게요. 자 이 뒤질래? 어? 이것도 가져왔어? 너 언제 넣어놨어? 너 안 볼 때. 너 월급 인사. 자 여러분 제가 총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몰라가지고 다른 거 지금 봤다. 왜 꼭 두 개씩 넣어놔 은혜야. 하나는 아쉽잖아. 어이구 얘가 아마 처음에 잡은 걸 거예요. 근데 얘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얘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오야 어? 얘는 상태가 안 좋아졌어. 빨리 먹어야 겠네. 얘 죽었다. 얘랑 봐봐 빛깔이 완전 다르지. 어. 죽으면 얘네가 쭈글쭈글해지면서 굉장히 질척거려지거든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아 얘도 죽었어. 그걸 어떻게 해. 지금 미니미 애들 잡아온 애들도 있었거든요. 애들이 왜 다 죽었지? 어이구 제일 크지? 응. 우와 얘 만져볼래 은혜야? 아니 느낌이 너 되게 좋아할 느낌이야. 응, 하지 마. 절대 안 할게. 진짜 다 걸고 안 할게. 이거는 좀 예민한 거니까 느낌은 괜찮아. 자 그럼 보시면은 지금 총 11마리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요거 3마리 지금 할렐루야 했고 요 나머지 애들을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방법으로 먹거든. 야채랑 같이 볶아서 먹고 전기그릴에 구워서 먹고 초밥으로 먹고 생으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런 채반에 싹 다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 둘 셋 어때요? 얘네가 썩은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겉에 나무 분진이나 요런 게 많이 묻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오 야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찬물 닿잖아? 오 엄청 딱딱해. 만져봐. 아이씨 아, 나 안 해. 안 할게. 진짜 한번 만져봐. 저절로 떨어져. 알았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줘. 아씨. 어떤 느낌이야? 오오. 그냥 애벌레 느낌. 너 진짜 개재미없다. 아, 무슨 느낌이냐면, 썩은 우유 느낌.
아, 나 안 할래.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은혜가 썩은 우유 느낌이라고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밑에 있다, 밑에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어줬으면 야채볶음에 들어갈 야채를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바로 라프리카도로 드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쟤네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소량만 해도록 할게요. 그래야 쟤네들 맛 좀 나고 하기 때문에 딱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 다이어트 하니까 먹어? 또 다이어트 안 해. 왜? 너나 해. 장난해, 너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 내가 말했지, 항상. 방송에는 감정을 담지 말라. 싫어.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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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자, 그 다음은 파라. 아. 대파. 감정 쓰지 말라 그랬죠. 아니야, 준 거야. 대파도 요 정도만 딱 썰어줄게요. 애벌레는 저만큼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너 하나만 봐도 돼. 아니, 그래도 좀 그렇지. 뭐가 야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라쳐, 다음은 홍로추. 가사, 끼야호. 가사, 끼야호. 들어가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자, 일단 요 쪼꼬미 네 마리 이게 싹 들어가고, 자, 얘 딱 들어가면 바로 따라와. 쟤 왜 따라와? 아, 너는 가. 다시 온다. 안 오는데? 저 사이로. 자, 후라이팬 채! 그리고 바로! 뿌려. 자, 그리고 여기서 리름 언. 좀 새우 같을 것 같아. 아주 말 잘했어. 곤충 매니아들, 충인들 사이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우깡이라고 불러. 아, 너 지금 에이 새끼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웃고 있거든? 아니, 진짜로 새우깡이라고 불러. 생도형도 이거를 흔히 새우깡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말했어. 야, 야, 그만 좀 얘기해. 야, 읽는다. 워. 야! 야! 아! 아, 말랑해! 자, 여러분들, 요렇게만 먹으면 좀 심심하기 때문에. 루츠. 허브. 바들. 아싸, 안 들켰다. 바질 조금 넣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로금. 루츠. 로금이잖아. 자, 로금 살짝 넣고. 루츠. 로금. 로추 살짝 넣고. 자, 그 다음 다시 바로. 웍. 어, 되게 길어졌어. 아, 얘네가 원래 웅크러 있다가 굉장히 길어졌어. 야, 지금 5cm는 돼,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확 한번 익혀볼게요. 참고로, 베어그릴스가 산행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때 요런 굼벵이도 많이 잡아먹는데, 특히 하늘쇠 애벌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오빠 얘 더 길어졌어. 새우깡. 아, 얘 펴지면서 새우깡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었던 사람들이 새우깡이라고 부르는 거야. 충인들. 어, 뭔데? 그냥 끼어. 오빠 더. 야야야, 안돼. 지금 먹어. 아니야, 더 익혀야 돼. 뭔 소리야. 빨리 먹어 지금. 알겠어. 턴 오프. 누가 그렇게 힘없이 하래? 감정이 들어갔군. 턴 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타버리면요, 일로 와. 접시 쉐더. 퍽.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울소 야채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야채 먼저 먹어볼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파프리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뭐 이건 추메름도 안 해요. 내 추메름. 맛있어 여러분. 그러면 다음 거 바로 먹어볼게요. 아, 너무 싫어. 왜? 정이 확확 떨어질 수 있나? 자, 요 애벌레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뭐 냄새는 구수한 냄새 납니다. 자, 여러분, 요 애벌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메름. 그냥 맛있지. 약간 근데 되게 쓰기 아니야. 섭섭해. 달콤해? 아니 그 자몽 맛이야? 뒤질래? 번데기 딱 먹으면은 번데기 그 지른 느낌 알지? 근데 뭐 그거 빼면 처음 넣었을 때는 굉장히 바나나 맛이야? 뭐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냐 혹시? 진짜 뭔가 구수한 느낌이야. 누룽지 맛? 무슨 맛인데? 이거 너 한번 먹어볼게. 이거 한번 먹어봐. 여기. 아니. 아, 그거 너무 커! 나도 근데 파프리카 먼저 안 좋아. 알았어. 그 파프리카 가루 아가리 워싱 먼저 해.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너 어때? 이건 파프리카 맛. 자, 다음은 바로 뭐 해볼래? 아, 이거 안 먹어. 먹는 척 할까? 오, 이거 다 내보낼 거야. 하나 둘 셋. 여러분 안 먹었어요. 아직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안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근데 나 진짜 그러면은 안 뱉고 먹을게. 머리 떼줘. 머리만 떼면 돼? 어. 라사. 저 머리 뗐어요. 안 뱉고 먹는 거다. 응, 그랬어요. 뱉지 않게야. 맛있어. 먹어봐. 오, 뭐야? 오, 맛있어. 진짜야? 오. 나 약간 미래 식량에 특화된 뭔가. 약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전. 어? 전. 전 맛이 난다고? 젖 말고 전. 아니야, 미쳤냐 진짜. 개그스러워. 이거 미쳤냐 진짜로? 전 맛이 난다고 이렇게 했잖아. 젖? 너 전 맛? 야, 미쳤냐 진짜. 미쳤냐, 전 맛이 난다고? 너 또 먹을 수 있어 이거 혹시? 어, 머리만 떼줘. 와, 진짜로? 지가 떼어. 헐. 진짜 맛있나 보다. 그 호박전 맛이야. 호박전 맛이야. 그 이거 너 한번 노나 먹어볼래? 혹시 아, 모르니까 나랑 아니. 같이 노나 먹어보자. 그럼 나 이거 다 안 먹어. 어어, 이것만 먹어. 이거 먹어봐. 철철. 아. 왜? 아. 한번 먹어, 씹어봐. 진짜 전 맛이 날 수 있다니까. 혹은 젖. 아. 아. 왜? 무슨 맛 나? 헐, 고개를 끄. 어때? 아까 나는 그게 더 맛있어. 진짜 우유를 계속 끓여서 어. 설탕을 조금 넣어. 밖에다 좀 놓으면 두부처럼 되는 어.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 네가 소금을 넣었잖아. 그래서 겉에는 짜고 안에는 달콤해.
진짜 그런 맛이 나? 응. 은혜 진짜 다 먹었어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너 비위 안 좋은데 진짜 특이한 걸 좀 좋아한다. 아 먹기 전인데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진짜.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배 끼지 마. 이따가 뭘 이따가야. 야 이런 거 할 때 정색하지 말라 그랬지. 너가 정색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완전 추행범으로 보잖아. 다시 해 그러면. 액션. 아 와 와요. 아 이따가 뵐게요. 아 벗어봐. 아 이건 내가 싫다. 자 여러분 저도 먹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은혜가 먹어버리면 제가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호메르 원래 망설였거든. 오늘 너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망설일 수가 없다. 넌 머리부터 먹었어야지. 그 느낌이 근데 별로지. 뱉으면 안 돼. 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른 꽃무지 굼벵이 먹었던 거 있죠. 그런 거보다 훨씬 나아요. 어? 뭐야? 야 고소! 뒤에 맛이 맛있어. 응 진짜 고소한데? 삼겹살! 이게 처음 딱 씹었을 때 벌레를 씹는 듯한 액체가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되게 비호감이 건데 씹다 보면요 되게 구수해요 맞지? 와 여러분 진짜 괜찮은데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 먹어 빨리 먹어 이 싸움하다 행! 아, 너 손톱이야 얘 이야? 얘 이 딱딱하다 야 진짜야? 진짜 오 진짜 딱딱해 여러분. 야 이거 뭐 씹을 수 있다고? 돌로 치는 것 같은데 내 이빨? 깨물면 괜찮고. 세상에 하늘 속이라 내이라 저 방을 줄이야. 자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면요 머리가 더 먹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은혜가 먹었던 부분이 제일 먹기가 쉽고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꼬리 거예요. 왜냐면 꼬리에는 진짜 변이 많아가지고 먹을 때 좀 더 텁텁한 느낌인데 일단 머리 먹어볼게요. 하늘 속 라가리 초베르.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여러분 진짜 맛있냐? 베어 그릴스가 왜 하늘소만 찾아먹는지 알겠어요. 그 많은 군뱅이들 중에 하늘소 혹시 가다가 썩은 나무 있으면 바로 캐가지고 잡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회되면요 이랑 탕탕탕 한번 쳐보세요. 자 여러분 다음 하늘소 요리는 전기 그릴입니다. 전기 그릴을 사놓고 제대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첫 사용이 하늘소일 줄은 몰랐거든요. 자 일단 얘를 한번 바로 켜볼게요. 눌러버섯 새놈 중에 어떤 놈으로 할까요? 예. 얘요? 자 여러분 이거 한 마리 딱 들고 자 바로 올려볼게요. 올려버섯 오 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마 미안해. 지금 뜨거워? 어 뜨거워! 자, 여러분 지금 장면이 하늘소가 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요 장면을 더 잔인한 제 얼굴로 좀 대체할게요. 무서워. 징그러워. 혐오스러워. 자 여러분 보시면 하늘소 지금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엉덩이 보이시죠? 엉덩이가 꺼멓지 은혜야. 이게 다 롱입니다. 원래 얘네 군뱅이 같은 것도 먹을 때도 흰 찹쌀가루를 계속 먹여가지고 대변에 계속 빼요. 근데 은혜랑 저는 똥 차이는 거 그냥 먹었는데 은혜도 맛있다고 한 거고 저도 맛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맛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뱉었을 수도 있어요. 난 솔직히 살짝 자존심이 가미됐거든. 뭐야? 뭔가 색깔이 변하면서 좀 익어가고 있거든요. 야 은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활처럼 휘었어. 새우깡 같지 않아? 진짜 이거는? 지금 새우깡처럼 뒤집어 있잖아.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입이 아귀 같았어. 은혜, 은혜야 이렇게 될 때는 진짜 그렇게 돼 있었어.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까바닷. 자 여러분 얘 바로 먹어볼게요. 이거는 은혜야 진짜 비주얼 새우깡 같지? 어. 딱딱해 이거 봐봐. 떨어뜨려 볼게요. 소리 들리지? 진짜 딱딱해. 이거 한번 손으로 잡아보자. 이랑 부딪혀볼래? 내가 또 감히 하늘수와 이를 부딪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알겠어. 가자 이 탕탕이. 그러면 머리 잡고 반 먼저 뜯어 먹어볼게요. 왜냐면 얘 밑에가 너무 껌해가지고 이거 다 변이거든요. 그 위에 먼저 먹어볼게요. 언제 하늘소 똥을 먹어보겠니? 영광이다. 초베! 아까 거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전이요 전! 진짜 젖이야! 야! 에. 아이 쉐끼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검은색 있죠? 요게 변입니다 변. 사실 원래 빼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늘소는 그냥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걔네 근데 변이 뭔데? 얘네가 썩은 나무를 갉아먹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있는 나무네. 아니 왜 물어본 거야 내가 설명하는데 말을 다 끊고. 내가 설명할게 이거 들지 마봐. 아 설명 안 하고 나무 쳐먹어볼게요. 초베르. 그 길가에 있는 썩어 나무 혀로 개 핥는 맛 나. 뭐 괜찮은데 여러분? 오히려 엉덩이 부분이 더 달아요. 하늘소 진짜 맛있다 은혜야. 아 진짜 대량으로 튀겨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사놓고서 쳐먹어도 될 것 같다니까? 이때까지 먹어본 애벌레 중에 가장 최고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세 번째 하늘소 애벌레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은 그냥 먹지 않고 단촛물이란 걸 만들어서 밥에다가 비벼서 간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길 왜 뒤져? 식초 꺼내는 거 아니야? 가 있어. 치료. 은혜야 가 있어. 치료 붙어있을 거야. 아, 저 앞으로 꺼지라고. 이렇게 또 하드하게 나와야 되네? 아니야 야, 옆으로 꺼지래 엄마. 자 단촛물 만들려면 릭초가 필요해요. 계란짝 어 요정도. 그 다음 바로 럴탕 살짝. 자 그 다음 그냥 섞어주면은 초밥 할 수 있는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비볐으면 하나를 딱 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올려놓고 자 하나씩 선별해주세요. 누가 초밥인가요? 예. 얘 초밥이에요? 응. 개 크네.
자,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초밥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얘도 생으로 먹은 것보다 얘는 약간 반숙으로 해가지고 토치로 한번 지져볼게요. 틱 돌려봐서 가스 열어봐서 바로 파이어. 어 미안해. 오야 진짜 빨리 탄다 맞지? 자 여러분 이렇게 반숙됐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냄새가 이상해. 약간 쓰레기 같은 거 튀운 냄새 나요. 제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자 하늘소 초밥 바로 너 이거 먹을래? 너 잘못 봐. 아니 자 바로 먹어볼게요. 내가 언제 하늘소 초밥을 먹어보겠어. 바로 먹어요. 초배래? 밥맛밖에 안 나겠어. 나무 맛이야. 쌍꺼나무 그 냄새 앞에 할 수 있어 밥이 맛이 없어. 이거 반숙이 아니라 그냥 생이었는데요 내가? 이거 타닥기야 그냥. 넣잖아요 처음에는 밥만 씹히는 느낌이어서 괜찮은데 머리 지지직 소리 나는 순간 집이 팍 퍼지면서 나무향 있죠 그게 입 안에서 가득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마지막? 생으로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건 절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가 이거 선조한 거죠. 이거 크기 봐봐. 이거 크기 헐. 야, 들어갔어. 오, 다시 나오고 있어. 그럼 입술에 붙여봐.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것도 집에서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 맛있죠. 하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 때 불침만 쓰고 나서 딱 먹는 라면. 그리고 낚시하러 가서 벌벌 따다 먹는 그런 라면. 그런 라면이 진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상황극을 넣어서 먹으면 얘도 맛있을 거야. 여기는 하늘소, 여기는 하늘소. 지금 적재 포위됐다. 적의수는 50마리. 그리고 상마이래기 한 마리 있다. 50마. 도시바! 가야겠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안 되겠다. 식량이 필요해. 식량 어디나. 식량 어디나. 하늘수. 여기 하늘수. 하늘수. 나 배고파. 나 배고프게 맞아. 바로 나. 초배. 여기 하늘. 여기 하늘. 여기 하늘수. 여기. 여기. 여기.